시작할게요.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편하게. 네. 너무 답답해. 네. 답답하죠? 네. 많이 답답해. 지금 죽지 못해 살아. 네. 그쵸? 네. 지금 미치겠어. 팔딱 뛰겠어. 어? 누가 보면 미친년 팔딱 뛴다고 그러죠? 지금 그 짝이야. 그런 지가 좀 됐어요. 네. 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 누가 내 말을 지금 귀 기울여 들어주겠어? 나 혼자서만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서만 미쳐서 돌아다니는 것 같고, 어? 그렇잖아요. 아까도 저기에서 내가 얘기했다시피, 무당 사주 팔자. 네. 응? 그치? 무당의 사주 팔자라. 아휴, 무시를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가자니 생각이 많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 벌써 철리를 보고 말리를 보고 앉아가지고, 어? 본인이 다 와 있다는 소리야. 네, 알아요. 알잖아. 무당이야. 네. 무당인 걸 어떡하겠어. 어? 되게 힘들어. 그니까. 무당이래. 어차피 신이 다 왔잖아. 다 와 있잖아. 네. 어? 아닌 소리 다 하잖아. 네. 다 보잖아. 그쵸? 어? 거부를 어떻게 할 거야. 누르고도 못 가고, 이제 와서. 그렇잖아요. 거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네. 어? 내 주변을 그만큼 꺾어놨으면 됐지. 내가 여기서 더 갈 데가 어딨어. 네. 그쵸?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지. 내가 어? 제대로 가서 내가 이 길을 차고 어? 내 식구를 편안하게 가느냐. 내가 아니면은 여기서 더 굴복을 하고 내가 더 주저앉아서 밑바닥까지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 지금 엄마도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혼자서만 이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 뭐해. 그렇잖아. 응? 내 하늘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다 알겠어. 그렇잖아. 누가 했어, 엄마? 어떤 거 이거요? 응. 제가 두 번. 그쵸? 네. 엄마 무당이라 그랬잖아, 내가. 네. 어? 무당이야. 근데 이게 뭐, 오리지널 간 것도 아니고. 응, 그니까. 지금, 엇봤다 뒤엇봤다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데 더 이상의 내가 이제 풍파를 더 밑바닥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 어? 결정을 내려 제대로 해서 받아서 가야지. 어? 흔들어만 놓기만 하고. 어? 모르겠어요. 두 번 다 제 게 다 아니었는지. 제가 다 삐졌어요. 엄마들 보시고 이렇게 하고. 응? 크게 얘기 크게 안 들려 엄마. 제가니까. 신랑이 이제 그런 거 티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주면서 저는 따로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도 서럽고 그러니까 저도 알아. 꿈으로 저는 소문 다 받았으니까 사실 이런 데는 많이 안 다녀 본 것도 있고 이런 길을 가면서 솔직히 무시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왜 무시를 당해? 돈도 없고 오리지널 내린 것도 제대로 못했고 뭐 가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어부지리로 그냥 내가 점사를 보라 해서 또 다음에는 또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어떻는지도 전혀 모르는 세계에 접했는데 무조건 뭐 기도하라 할미 할배는 찾아라. 근데 제 성격인지는 모르겠어요. 뭔가가 안 맞다라는 느낌을 계속 드는데 알려주지는 않고 기도를 가자 그런 돈이 없고 또 뭐 신부모도 어지부지하게 되고 또 가서 보니 산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한다고 뭐 오리지널 신굿을 안 해서 뭐 어쩌네 뭐 가리를 안 잡아서 어쩌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머리 아파 뭐 하니까
어거지로 매달려 있는다고 해도 답답한 것 같고, 제가 나도 내 살 길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신랑을 만나서 살면서 그래 지금 저 나름대로 아 그냥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해버릴까. 근데 지금 있는 새끼들도 어떡해. 앞에는 지 새끼라고 오다 싸니까 그런저럭 하겠는데 지금 빚고 가야 놔두나 어쩌나. 너무 싫어요 지금 여기 애 아빠가. 그래서 여기 오는 전날 새벽에도 그렇게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고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솔직히 막 지금 저기 있는 집도 이사를 가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더 이상 솔직히 이 길을 간다면 더 이상 어중간하기도 싫고 또 이게... 가정을 포기를 하기도 싫고 내 새끼들 내가 끼고 가고 싶고. 근데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타협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많이 가깝해요. 지금 살고 있는데도 이사를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해. 지금 답답한 거야. 무당이라고 했잖아. 내 첫 번부터 들어올 때부터 들어왔고 올 건데 무당인 거야. 무당의 사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무당한테 무당이 무당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난 엄마를 몰라. 어? 근데 무당이 앉아 있으니 무당이 와서 앉아 있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겠어? 결정은 엄마가 해서 이제는 해결을 찾아서 원활하게 이제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의 풍파를 그만 겪어야 되고 그만큼 풍파를 다 겪고 다 놓치고 잃었으면 내가 이제는 제대로 찾아서 내 삶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밑바닥까지 갈 데가 없다 그랬잖아.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어. 그동안에 엄마가 많이 헤엄치고 다녔어요. 많이 헤엄치고 다녔는데 이제 헤엄칠 공간도 없어지는 거야. 이게 허덕허덕 될 때도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더 이상에 갈 자리가 없는 거야. 지금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하나를 동화차 하나를 잡아서 살려주세요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내 신랑 때문에 지금 살려주세요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지금 결정을 잘 내려야 될 것 같다고 했잖아.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내 신랑도 살리고 내 가정도 지키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가정도 지키고 나도 살아야 되겠잖아. 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솔직히 여기 이런 점사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럴 때 어쩌다 가면 잘 못 봐주고 답답하니까 지금 저를 봐주셨으니까 이런 지금 제가 결정 마음은 저 동생도 알지만 마음은 이미 지금 솔직히 있어요. 아는 동생이에요? 네. 몇 년 동안 계속 하지. 아, 그래요? 마음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확 해버리고 싶은데 이제 신랑은 하는 거는 좋은데 빚지는 거 싫고 뭐 어쩌는 거 싫고 그래서 제가 그랬냐 우스갯소리 만약에 내가 로또라도 되면 가도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 일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어떨 때 어거지 피는 거지. 예, 일단 막 미운데 지금도 막 내고 이상한 짓 하지 않냐 요즘 들어 더 막 나를 자극을 하니까 솔직히 마음 12분도 더 나가고 버리고 확 휘저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는 아니지 또 얘네들까지는 아니지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그냥 저런 하늘에 대고 계속 빌죠. 좀 이거를 원만하게 해서 정말 나도 이번에 가면 간다면 어중잡이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럼 가게 해달라고. 이제는 잘 잡아서 가야지.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솔직히 누가 넌 이거야 지금 저기 아까처럼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나를 알아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주팔자를 어디 초락을 봐도 다 가물이네 이런 얘기만 해주니까 좀 그런 데 좀 싫어 보고
누군가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좀 제발 너 이거 맞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 라고 좀 어떨 때는 듣고 싶어요. 나도 인간인지라. 그렇지. 신을 떠나서 네. 제자들도 나를 포함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신을 떠나서 나도 인간이고 한 여주고 한 아이의 아빠의 와이프이기 전에 나도 할아버지 신령님의 딸이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딸로서 해갖고 시집 왔잖아. 한마디로 나는 시집 왔잖아. 처녀 몸으로 할아버지 시집 와서 할아버지를 놔두고 시집을 또 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또한도 그렇다고 봐. 그렇죠? 우리 엄마 또한도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어서 하도 옆에서 내 신랑이 들들들들 걷고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헤쳐나가서 겪어야 될 거라면은 내가 이 업을 다 겪고 넘어가겠다라는 심으로 엄마가 했어. 네. 근데 지나온 세월에 얘기하면은 또 뭘 하겠냐만은 우리 엄마가 지나온 세월에 하면서에 원활하게 제대로 해서 받아서 어느 신이 어떤 할머니가 왔다 어떤 할아버지가 왔다 어떤 내기씨가 나한테 와서 일러 준다 제대로 된 신령님을 찾지를 못했을 뿐더러 또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 아닌 원망도 많이 했어. 그렇죠? 울기도 많이 울고 혼자서 숨죽여 울기도 하고 산에 가면은 터져나오는 내 대성통곡을 누구나 알겠냐? 응? 그랬어. 이 마음을 누가 알겠냐? 우리 엄마가 신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모르지.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엄마의 고통을 다 알지요. 우리 신랑들은 그 마음의 고력을 다 몰라. 본인들이 격제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가고는 싶은 마음은 난 무당이니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데 또 고리가 우리 신랑의 고리가 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맥힘이 또 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랬어. 이거를 헤쳐나가야 된다.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고 우리 엄마가 힘을 내야 되고 이제는 더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어. 더는 내려갈 길이 안 보여. 어차피 나한테는 내 할머니가 와서 앉아있고 내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앉아있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더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엄마는 가야 돼. 응?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래. 응? 본인 점서 본인이 꿰차고 앉아가지고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궁금증이 내가 정말 가야 되느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생각과 결을 이제 없어. 더 생각도 할 수도 없고 더 생각해서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아 지금. 그쵸? 엄마로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소름이 나. 저를 포기해버릴 거라는 생각까지 했어. 그는 얘기했잖아.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루에도 12번씩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마련이 많고 죽으려고도 생각했다가도 내 새끼들 보니까 못 죽겠고 그랬죠? 안 그랬죠? 죽으면 뭐를 하겠어. 이제 와서 죽으면 뭐를 하겠냐. 제대로 된 신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어차피 내가 무당타를 썼으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불려나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 그쵸. 응? 그만 울어. 그만 한서려서 그만 울어라. 이런데 와서 눈물이 나는 거지. 독한 날 준비로 지어져 있는 눈물이 다 나더라고. 또 모든 걸 다 겪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
집에서는 안만 울라 그래도 눈물 닦나. 울고 싶은 게 내 마음대로 울었어, 그치? 가야 되겠어, 엄마. 뭐 더 말할 거 뭐 있어,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결정을 내야 될지. 엄마 결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엄마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지금 결정을 잘 내려야 돼. 이 결정을 하자니 신랑이 너무 확고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또 제가 한마디로 또 저지를 하면 이거는 또 이게 풍지박산이 나고 또 내가 이것까지 이거를 이렇게까지 신의 길을 가면서 꼭 내가 이렇게까지 이번에 또 다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지금 진짜 그 어떤 시기가 될지 어떤 기회가 될지 그것만 지금 솔직히 보고는 있어요. 그냥 제 어렵분이 생각에는 가을쯤이면 가을쯤이면 왠지 그 가을바람에 그때 내가 진짜 나를 주체를 못할 정도로 바람이 그니까 본인이 본인 전설을 본인이 더 잘 무슨 뭘 물어보러 왔냐고 얘기했잖아. 본인이 무당이면서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조차도 저는 너무 힘겨운 거예요. 왜 나도 인간인지라 그건 인간인지라 얘기했잖아. 받아야 되겠다고 인간인지라 얘기했잖아. 우리 할머니가 해야 되겠다고. 그럼 신랑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신랑하고는 이야기를 잘 해야 되겠지. 근데 너무 응? 신랑이 난관이라고 했잖아. 너무 똥꼬집인데 나가 너무 이런 걸 싫어요. 싫어도 근데 나는 가야 되겠고 신랑은 안 가라 한다고 못 가고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그거는 엄마가 우리 신랑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내가 정말 가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했었고 두 번이나 엎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에 내가 버틸 힘이 없고 견딜 힘이 없지 않겠냐. 당신이 나를 한번 봐주면 안 되냐고. 근데 어느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남자가 어느 대주가 이해를 하겠어요. 응? 또 이런 할아버지 신명에 이런 거를 많이 믿고 따라주고 이해를 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대주님은 그러질 않아. 조상도 하다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답답하니까 신명에서도 본인에서도 이게 서름이 받치는 거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봐줬으면 좋겠고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좀 나를 좀 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랑은 이 성격 자체가 뿔뚝심이라 이 뿔뚝심의 고집이 황소고집인데다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응? 그래서 엄마가 살아오시는 이 재가를 해서 우리 두 번째 신랑분하고 살면서의 엄마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면서 내가 내 갈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남자를 찾아 다시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발목에 묶여버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서 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또 내가 또 힘들어지고 이 시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없었어 엄마가. 그러니까는 신령님은 뒷전으로 해놓고 내칠 때도 그냥 내쳤어. 그쵸? 그냥 엄마 손으로 그냥 내 손수로 그냥 내쳤지 않았어요? 응? 내 손으로 그냥 내치다 보니까는 떠있는 이 신령님들을 응? 제대로 해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응? 모시려니까는 모셔서 뭣도 모르고 모셨던 이 두 번이나 지금 간 상황인데 이 엎어놓으면서부터 엄마가 더 안 좋고 힘들고 미친년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바람이 또 불어서 내가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더 죽겠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내 걸 찾아서 앉아야 되겠고 그래야 내 가정이 편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신랑이 발목을 딱 걸어버리니까 이게 또 우리 신랑하고 이걸 더 살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대로 살 수가 있을라는지 못 살라는지 이런 생각도 또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는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인데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도 두 번을 내쳤는데 내 신랑하고도 두 번을 또 바뀌어야 되니 내 팔자는 기부하고 내 팔자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야 엄마가. 그러나 어쩌겠어. 신랑하고 헤어지라 소리는 못해. 그쵸? 내 신랑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우리 신랑님도 모시고 내가 어차피 무당의 사주팔자를 이 무당의 감투를 썼으면은 어차피 첫 번에 어찌 됐든 간에 내 무당의 감투를 썼으면 난 무당인 거야. 그쵸? 이래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내가 모셨기 때문에 난 무당이 된 거야. 그리고 무당이 돼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봤을 거고. 그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사람을 못 보고 있었더라면 그냥 아무것도 말만 통신이 안 터지고 이게 이 눈으로도 그렇고 기문도 그렇고 이 통신이 터지를 않았으면은 내가 이게 뭐지 이걸 왜 했지 이 도대체 내가 무당이야 뭐야 이거 종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안 해도 되나보다라고 해서 퇴송을 시켰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그게 아니었어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그쵸. 어차피 무당의 감투를 썼고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면 무당의 길은 반드시 가야 되고 지금 가야 되는 시기가 왔고 지금 받아야 됐고 다시 해서 내 길을 찾아서 내 가리를 다시 잡아서 원지를 찾아서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대로 앉혀놓고 내가 분리로 가자. 그래야지만이 본인 식구도 내 대주도 우리 아이들도 나도 편안하게 가지 않겠나 해요. 일단 그래도 조금 뭐 초라도 키든가 좀 이걸 어떻게 완화를 좀 윤활을 시킬 수는 없을까요? 너무 대충 갖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내 행동 하나하나에 엄청 신경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대주님께서도 본인이 본인 자체에서의 지금 본인만 믿고 살아가는 대주라고 하지만 본인도 본인 자체에서도 의심병이 많은 사람이라. 그쵸? 본인 자체에서도 의심병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대주 집안 내에서도 우리 같은 집안 내가 있어요. 어머님이 좀 많이 비시고 그러니까는 대주 집안 내에서도 우리 같은 이런 부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주도 그런 가물을 낄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대주가 우리 어머니 우리 집의 할머니 이런 대대로 이런 것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싫어. 그런 게 이게 합의가 안 되는구나. 엄마하고의 합의도 그렇게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지금 신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 조상의 신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엄마를 막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야. 너무 조언은 하는데 우리 신랑이 그렇다고 해서 막 무뚝한 남자는 아니에요.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정말 좋아라 하고 진짜 엄마가 진짜 얼렁뚱땅을 생각했으면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한지붕안에 같이 살 생각 전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이거를 하고 이거를 어떤 거 했던 걸 다 아는데 받아줬는데 그래서 나는 고맙다고 하는 건데 근데 유독 지금 갑자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티격인가? 그 조상의 바람 티격.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합의를 잘 붙여서 이 대주 엄마가 이렇게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 이거를 할아버지한테 굴복을 하면서 내가 딱 오늘에게 딱 꿰차고 가야지만이 우리 대주가 이 바람이 잘 거예요. 길은 어쩔 수 없어. 아까도 할머니가 잠깐 비관을 줬지만 어쩔 수 없어. 엄마는 무당길 가셔야 돼.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을 잘 내려서 그러니까 본인 결정을 내려서 본인 결단을 딱 굳혀서 우리 대주하고의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우리 대주는 엄마가 딱 하기 전까지는 이 굽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
못해, 안 돼,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또 신경이 지금 다 예민해져 있어. 왜? 우리 엄마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우리 대주도 안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대주가 다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엄마가 결정을 내려서 나는 이거 가야 되겠다. 당신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나를 밀어다오.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쪽 집안도 우리 같은 이 사주가 있기 때문에 신명의 이 가리 싸움이 좀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오는 날 유독 더 심하게. 그러니까 신명의 가리 싸움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신에서도 불리려 가고 안 불리려 가는 거 시샘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시샘이라는 게 있죠. 우리 대중이 가물이 없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 아무리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도 우리 같은 촉이 있어요. 우리 대주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알 거야. 그래서 우리 대주가 그런 거에 자꾸만 보러 다니면서 흔들어 놓을까 봐. 우리 엄마 자꾸 흔들어 놓고 자꾸만 할까 봐. 그래서 뭐 그런 거 같아. 더 나보고 그런 데를 가면 이제까지 그거를 잊고 지내지 않았냐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몸이 다 아프고 내가 꿈으로 꾸고 내가 헛소리를 하고 난 내 나름대로의 내가 참는 것 뿐이지 내 진짜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집에 있어서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밖으로 돌아다녀라 그게 진짜 네가 가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싫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간다고 하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너가 갔어갖고 다음에 지가 한번 가겠대 자기가 오겠대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래라고 하고 말았는데 오늘 괜히 막 잡생각이지 일도 안 된다고 문자로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라 그럴까봐 뻔히 보낸다 알아. 알면서의 현실이 닥치니까 모셨다가 엄마가 우리 대주님 만나기 전에 모셨다가 엎은 거는 인정을 하지만 당신께서 만나면서 살면서의 당신 와이프가 한다고 하니까 막상 이거를 받아들이려니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또 티격에 안 갈 수가 없잖아. 그쵸? 그것도 많이 해. 속으로 비는 것밖에 안 할 때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안에서의 울분이 차고 혼자서 속으로 삭혀 우는 게 더 많은 거야. 어차피 마음은 솔직히 못 걷는데 내가 행여나 지금 이렇게 해버릴까 봐 또 재성 불안하지. 쳐버릴까 봐 그게 에따 모르겠다 하고 엄마가 그래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래 넌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거다 이렇게 할 거 이 그 복불이 터질만 해. 그게 지금 가을 무렵에 가서 이 7,8월 지나야지만이 엄마도 느낄 거야. 7,8월 지나서 9,10월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미쳐갖고 날뛰면서 내가 이 판사판이다 하고 갈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지금 그때만 지금 벼르고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도 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냐. 그래도 우리 저 그게 어떻게 이게 왜냐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시지만 제가 저의 나름대로의 실수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때까지 커오면서 솔직히 제가 이런 점집도 많이 안 다니고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갔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뭐 썩 뭐 궁금하거나 뭐가 아니라 꿈에 뭐 방울 붙여 본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알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랬던 거는 맞는데 근데도 누군가가 나보고 해라 가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시켜주지는 않았어요. 다 내가 막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긴가민가 하면서 가서 넘어져도 보고 오르도 보고 진짜 매도 한번 맞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막 짜증난 거야. 다 너 네가 다 알잖아. 아 나는 모른다고 해도 너 다 알잖아. 이래 버리니까 거기에서 더 막 저 나름대로의 막 이게 저 스스로가 막 너무 근데 물어볼 데는 없고 얘기 이야기는 해주는 데는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크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지적을 안 해주고 이게 그 틀이다. 맞다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나는 답답한데
그냥 네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죠. 그래요. 나도 작년에